눈이 그대로 남아있죠. 아까 낮에 고프로로 영상을 찍는데 메모리가 에러가 나버렸어. 그래서 한 4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찍었는 게 다 날아가 버렸네요. 숙소가 비교적 도심에 있습니다. 그래도 샤워를 제대로 못했더니만 얼굴이 엉망이야. 근데 아까 시오에 잠깐 들렸었는데 시오에서 카메라를 찍지 못했는데 시오가 대단합니다. 시오가 대단한 게 백화점 수준이에요. 낮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안쪽에. 그러니까 백화점 공연 같듯이 사람들이 모두 들어와서 사는데 물건값이 싸지도 않아요. 싸지도 않고 거기서 음식도 먹고 뭐 쇼핑하고 뭐 낮에 낮 시간에는 아주 바글바글 하더라고. 지금도 저기 식사하시는 분들 깨들 있죠. 우리 짱구, 짱구가 하나 3,000원 하던데. 보세요, 엄청나게 사람들 많은 거. 근데 시오 저쪽에 보니까 또 한 군데도 오늘 오픈한. 그렇지. 큰 광장이 있고 이 사이에 교회가 성당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오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войны Красной армии. Враг рвется к Москве. Сегодня, затаив дыхание, на нас смотрит весь мир. Потому что здесь, на этих рубежах, мы встаем на его защиту. 사방팔방으로 다 만들어 놓았어. 어? 사방팔방으로 만들어 놓고. 자, 이게 그래도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성당이라고 하면은 사진 한번 찍고 가야 되겠죠? 정면이 어딘지 모르겠다. 젠코프 처치. 눈은 너무 있긴 한데 햇볕이 강렬해서 햇볕에 있으면 따뜻합니다. 전사자 기념탑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전사한 군인들을 기리는 뭐 기념비가 있는가 본데 28 한필로브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보자.
세계 제2차 대전 때 사망한 군인들을 기리는 곳이네요. 아, 여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한류가 얼마나 열풍을 불고 있는가 하면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가 따로 있네요. 문이 지난주에 하도 많이 왔는데 온도가 안 내려가니까 그대로 남아있어. 길거리. 투싼 현대차, 이건 니산, 이것도 현대차, 저것도 현대차. 카자흐스탄에 현대차 공장이 있나? 다 와가네요 벌써. 10일까지 다 숙박도 꺼내놨고요. 모레는 비슈케크. 키르기스탄의 비슈케크로 넘어가서 비슈케크에서 한 이틀만 있다가 다시 비행기 타고요. 버스를 타면 14시간쯤 걸리니까 비슈케크에서 오시로, 제2의 도시 오시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에 시간 뜨는 거 참 잘 되어 있는 거예요. 19시에서 전역하는 데 24초. 그리 그림들을 쫙 화가들이 놓인. 팜필러버 스트리트? 팜필러버? 아르바토? Is this Arbat? 아르바토 스트리트? Yes. Oh, yeah. Yes. Yeah. This is Arbat. 아르바토, yeah. 어? There's a camera there. So good. So good. 저기 돼 있네. 코리안 푸드. 그냥 거리가 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라고 가게 이름이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야. 여기 신호등이 없는데 이거를 누르면은 딱 뜨는 거 바뀌는 거 봐. 10초 후에 바뀐다고. 딱 바뀌는 거인데. 아, 바뀌는 거지. 16초, 14초. 전화 시스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사람 엄청 많네요. 길러 먹을 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 외국 나오면은 이렇게 한식을 먹으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야. 한식이 진짜 제대로 된 한식은 없어요. 없고 이게 좀 더 모디파이 한 것들이야. 사실 뭐 여행이라는 게 별도 없습니다. 먹을 것만 잔뜩 지어놓고 좀 이동하는 방법만 알게 되면 나머지는 다 구경하는 것들이에요. 케밥을 사가지고 왔어요. 케밥을 사가지고 왔는데
밥도 저렴한 편이죠. 콜라까지 해서 2,400 텐게라면은 7,000원 정도? 이건 7,000원 정도인데. 이게 제가 그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역시 맛은 좋아.